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극단 JK의 이종경, 김용천입니다. 혹 저희는 어디 와 있죠? 저희는 지금 여기는 어디? 한국 속 작은 외국? 바로 갑천 생태공원에 와 있습니다. 문화를 우리 퍼포먼스로 보여드리는 JK 아트 팀이고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께 국악과 마술, 그 다음에 국악과 드로잉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을 저희가 퍼포먼스로 새롭게 한번 재해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극단 JK 아트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바로 판소리 드로잉이라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판소리 드로잉 퍼포먼스에서 국악에 맞춘 멋진 매직 퍼포먼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보여드린 것은 우리 국악에 맞춘 우리 마술 우리 콜라보레이션 공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국악과 마술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국악과 드로잉 퍼포먼스의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반전에 있는 드로잉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뭐 우리나라의 히어로, 국민의 영웅 안중근 선생님을 그려봤습니다. 멋있었죠? 자, 계속해서 보여드릴 퍼포먼스는 어떤 거냐면요. 그 효녀심청 이야기 있잖아요. 그 효녀심청이 인당수에 자기 몸을 바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효녀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바칠 때 하늘도 슬퍼서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울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야 내려라!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 우리 판소리 소설하면은 가장 또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춘향전. 우리 신분을 뛰어넘은 우리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춘향의 어두웠던 우리 흑백을 뜻하고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면서 밝아졌던 우리 화사했던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드로잉 퍼포먼스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네, 저희의 공연 제목이 판소리 드로잉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 그대로의 판소리 드로잉 퍼포먼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보죠. 천진만측 참 못 이뤄 후자몽을 어이 꿀 수 있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판소리 드로잉의 이종경, 김용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청춘 마이크 많이 검색해 주시고 우리 JK 극단 JK 아트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판소리 드로잉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